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청정기 하다가 자꾸 필리핀 실기사가 이게 너무 궁금한지 자꾸 앞으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야, 망치질할 때는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. 내 봐라. 내 지금 비디오 찍으면서도 뒤에 있지 않냐고. 그 이유를 이제 알려줬어요. 이 망치질 하는 사람은 온 신경이 이 망치를 치는 데 신경을 쓴다고. 그래서 이 주변 망치질할 때 뒤쪽이나 앞쪽 스윙할 때 뒤쪽이나 앞쪽은 이게 잘못볼 수가 있다고. 뭐 인식은 하는데 잘못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.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 실기사 하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. 아까도 지금 보면 망치질 하다가 헛발질 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망치질할 때 주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. 주변에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망치질할 때 망치질이 이제 스윙하는 그 주변 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이 스트라이크를 잡으란다, 그가 망치질할 때그 잡으란다 그러면 망치질하는 그 위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